네, 제 옆에는 조상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조상호입니다. 네, 저희 유영한 뉴스 커멘터리는 오늘 첫 번째.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 서울의 소리를 처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이 방송은 지금 서울의 소리하고요. 네. 또 초심 채널, 유영한 생활정치 세 군데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네. 입장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게 많은데 먼저 그 민주당 혁신행동 네, 기자회견도 하시고 발표문도 하셨던데 왜 이걸 만드신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은 민주당이 향후 총선에서 뭔가 지금 현재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이 전제되어야 된다. 근데 그 혁신과 관련해서 이미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항상 혁신하면 나왔던 얘기들인데 실제로 실천에 이르기까지가 굉장히 좀 기존 뭐 어떻게 보면 여의도 기득권 정치인들 그 벽에 막혀갖고 안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야말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그 당대표로 뽑은 그 당원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한 단계 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원들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민주당 혁신행동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혁신행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지금 제가 한번 써볼까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민주당이 혁신을 안 하고 구태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고인물은 그 자체로 구태죠. 그러니까 좀 더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면 앞물이 뒷물을 밀어내듯이 뭐 이렇게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다음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뭐 굳이 얘기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그 어떤 당무에 반영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대로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 4년 전 모습 그대로 멈춘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좀 특별당규 통과되는 걸 보고 좀 놀랐던 거는 과거 21대 국회 때 그 규정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때 사실 그 21대 국회 구성 전에 특별당구를 만들 때도 그때 제안됐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내용들이 주저앉은 그 모습 그대로 이번에도 주저앉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좀 힘을 모으게 됩니다. 네. 지금 그럼 민주당 혁신행동에서 이러저런 부분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좀 더 선명하게 좀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가지 주제를 일단 먼저 뽑아봤어요.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대의원제 폐지 내지는 그 대의원제 표의 등가성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할 때 그 대의원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원래 그때 당시 그 8.28 전 때만 해도 한 60대 1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가 당원 60표와 같다. 근데 지금 그때 당원 수가 한 80만 좀 넘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만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거의 늘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한 표의 가치가 거의 한 150표? 그러니까 150대 1, 그러니까 거의 등가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대의원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표의 크기가 큰데 대의원 선출 방식은 굉장히 비민주적이거든요. 거의 사실상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기 측근들 하겠죠. 맞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부 선출의 입김이 작용하게 되고 그러자면 그렇게 해서 구성된 당 지도부는 당연히 기득권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당원들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 엘리트 그 현역 기득권 정치인들에 의해서 당무가 집행되고 당 의사가 결정이 된 이런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좀 국민의힘처럼 대의원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표에서 차이가 없는 다 각자 한 표만 국민의힘 행사.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못하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 민주당이 오히려 그 정당 민주성에서는 국민의힘보다도 못하다는 이 정말 자주 섞인 얘기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바꿔나가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잠깐만요. 대의원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그러면 정당의 대의성, 대의원이 대표하는 대표성 이런 것도 없애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경북이라든가 대구에서는 당원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상호 의원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제가 기억나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지역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인구수와 네. 당원 인간의 당원 분포 간의 불일치가 네. 문제라면 그거는 차라리 가중치를 주는 게 맞죠. 그렇지. 예, 그건 가중치를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의원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의 정서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그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대의원을 임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면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역 당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정말 문제라면 네. 지역별 인구에 비례해서 맞추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대의원이 그 옳은 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네. 그렇게 해서 제시된 해결책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지역적 편차 문제는 대의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네. 어떤 겁니까? 네 가지 예, 중앙위원 컷오프제라고. 그건, 중앙위원. 예, 네. 지금 현재 그 소수의 중앙위원들, 그것도 중앙위원회 선출은 거의 현역 위원들의 중심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앙위원들이 결국 그 지도부를 뽑는데 예를 들면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최종 후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컷오프를 거기서 결정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나온다 뭐 그러면 그렇죠. 이걸 줄이는 거 그렇죠. 중앙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네, 중앙위원회에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총선이나 대선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결선 아하. 차라리 필요하면 결선 투표를 두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반 대표성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당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 표 이상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보통은 결선 투표제로 해결하는 문제이지 지금처럼 소수의 누가 이렇게 밀실에서 모여가지고 아, 이 사람들만 후보로 올리자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중앙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앙위원이 그 좀 약간 변동 사항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명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 라인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네. 저 다 영 3, 4, 5 다 뭐 얘기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민주성이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실제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데 네.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어떤 경우였냐면 네. 송영길 대표가 예. 처음 당대표를 도전했을 때 예. 어떻게 보면 인지도에선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대중적 인지도. 네, 대중적 인지도에서. 그리고 그렇게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고 하면 당원 사이에서도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네. 근데 그분이 컷오프 됐었거든요, 예전에. 밑보였구만. 중앙위원 그 투표에서 그냥 아예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당내 주류 세력에게 밑보였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얘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당대표 선거 자체를 못 나왔습니다. 아... 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중앙위원이라면 국회의원, 뭐 원외 지역위원장, 네. 또 뭐 저게 뭐 간부들 뭐 기초 단체장 아, 기초위원 네, 기초위원 그다음에 아. 또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그 뭐 일정 부분 그 수들이 있습니다. 당내 기득권 세력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선출직이거나 선출직에 네. 의해서 뽑힌 사람들인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도 하셨죠? 네, 네 가지지만 그 두 가지는 성격 면에서 같습니다.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린 두 가지는 네. 뭐냐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 예. 아. 마찬가지로 각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예. 당무감사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사안인데 그거는 이게 조직국에서만 보나요? 그냥 비서실하고 당대표하고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한된 그 정말 소수 그 한 자릿수 내에 소수 그 정말 그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보게 네.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걸 전제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평가를 해놓고 자기들끼리만 보고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보게 되면 딜을 할 수도 있는 그럼요. 것이고 또 그리고 엎어치기 할 수도 있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이 사람이 제대로 당무를 수행했는지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역할에 맞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걸 당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당이 제대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고 네. 거기서 하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국민적 평가를 받겠죠. 네. 근데 당이 만약에 그 평가를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국민들이 아니 이 사람은 왜 굉장히 이렇게 역할도 많고 국민과 대중과 그다음 당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이렇게 네. 평가 점수가 낮아. 또 역으로 오히려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보호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밀실에서 누군가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정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점수를 몇 점을 주고 이 사람은 점수를 되게 높게 주고 이렇게 되게 자의적 평가를 흐를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정부는 통제되면 통제될수록 그게 권력으로 작용하잖아요. 근데 권력을 내려놓고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그 결과를 묻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네. 투명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물으려면 네. 당연히 정보의 공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대표 지도부 공격할 때만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아, 그 네 번째가,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와 아. 당무감사 평가에 대한 아.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쏙 들어갔던데요. 저번에 이제 그 당기구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삼선 연임 금지. 네네. 그 조항은 이게 삼선 연임 금지라기보다 그러니까 삼선 초과 동일 지역구 삼선 초과 동일 지역구. 네, 아. 동일 지역구 삼선 초과 금지 그 규정인데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당원 당규를 정하게 되면 위헌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아마 근데 저는 네. 가급적이면 네.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스스로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선 초과 금지라기보단 네. 삼선 초과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를.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네. 지역에서 사실상 아성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무를 행사, 그러니까 국무에 집중하지를 않고 지역 당무에만 집중하거나 지역 당원들에 대한 결속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잖아요. 구의원, 시의원 또 그 공천권도 네. 사실상 갖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유지들 또 민주당 당원도 오래되신 분들 거기에 대한 뭐 친소성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 지역에서 12년을 한 거예요. 삼선을 하면 그럼 12년 거의 10년형 강산도 변하는데 12년 동안 그 지역에서 네.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자기 오로지 혼자 독점을 네. 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신인이 거기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까? 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하고 상관없이 네. 기존에 형성된 강력한 네트워크 때문에 경선 과정을 다른 경쟁자가 와서 극복하기 어렵지 네. 않냐. 그렇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주든가. 만약에 동일기업구를 내가 사선 때도 나가겠다. 네. 그러면 한 20% 25% 감점을 주든가. 그렇지. 아. 아니면 그 감점이 싫으면 지역구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번 공천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뭐 DJ나 그럴 때는 이제 위로부터 공천 개혁을 했단 말이죠. 네. 호남 지역이나 죽겠는데. 지난번 총선도 제 기억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갖고 네, 확 쳐버렸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번 때도 공천 개혁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이 그냥 반사익만 얻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기득권화 된 정당으로서 모습만 보이면은 사람들이 국힘이 안만 싫어도 민주당 의원들 찍겠습니까? 네. 결국 그게 공천 개혁인데 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공천 개혁 꼭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 그 기본적으로 네. 젊은 신인들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뭐 안 되는 사람들은 밀어내고 네. 그래서 새로운 대표자를 공천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그래서 경쟁력 있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네. 생각했던 건 혁신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제안들이 나왔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목소리를 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기존에 혁신위가 구성된 다음에 혁신위에서 각종 혁신안들을 이제 제안하기로 했는데 네. 그 중간에 이른바 당 지도부를 흔들어대면서 결국 현역 의원들이 관철해낸 게 이른바 공천관리 TF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관리 TF가 전역 현역 의원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 혁신위원회가 그 누구지 이 호남에 있는 네, 이계호 의원이 이계호 의원이 예, 공천관리 TF 팀장이었는데 아. 그 공천관리 TF가 전역 현역 의원으로 구성돼서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고위 당 지도부에 부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걸러내고 이른바 네. 게이트키핑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올라간 안이 이번 특별당규 아니에요. 와... 그래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라다 최고위원에서는 네. 그걸 어떻게... 그 안건을 받아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혁신기구 논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군요. 네, 근데 혁신기구를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초리가 따가우니까 쇄신의총에서 의원들이 제안하긴 했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혁신기구는 의원 중심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과거 김상곤 혁신위 같은 경우는 아예 현역 의원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때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네. 맡았고 그다음에 네. 조국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문재인 대표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만큼 진보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21대부터 계속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혁신을 한번 해가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중심으로는 절대 기득권 정치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현역 의원 중심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는 혁신기구가 있다면 그것 또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가야지 거기에 뭐 현역 의원들의 이해를 아예 반영할 수 없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이 들어가면 모를까. 네. 지금처럼 예를 들면 현역 의원 중심으로 혁신기구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네. 당시 혁신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새로운 인물이라나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걸 부과하지 않았던 겁니까? 원래는 최초의 혁신위를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네. 그 지금 의원들 중심으로 혁신위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이 나온 거죠. 아, 그래요? 리테이프라는. 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쇄신기구 논의가 나오는 만큼 네. 이번만큼은 원의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아... 네. 왜냐면 평가를 받을 사람이 스스로 평가의 주체가 된다고 하면 네. 공정할 수 있냐는 거죠.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당원 중심의 맞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네. 공천 룰은 정해지면 이거 못 바꾸나요? 정치라는 거는 못 바꾸는 거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예, 혁신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당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반영되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당원 당규상 예를 들면 당원의 10%가 요구를 네. 하면 네. 당원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다시 그렇게 당원 제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지금 정식 그 당원 당규상에 규정된 네. 당원의 권리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정치라는 건 그 자체로 생물이고 네. 타협의 결과고 협의 그 뭔가 어떻게 보면 정치처럼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정할 수 네.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분출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고요. 네. 그게 찾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당원들이 행동에 나설 거다. 그렇게. 법과 관련된 문제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말이죠. 네. 그 저는 우리 조성호 변호사님한테 지금 뭐 개딸이다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왜 언론이라든가 또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왜 강성 지지자라 그럽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왜 그 사람들을 개혁을 원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왜 강성 지지자로 개딸은 이제 개혁의 딸인데 네. 명칭이 어떻든 간에 네. 자꾸 혐오스러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뭐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네. 밭을 탓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자나 국민을 비난하는 정치에는 존재 의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저 그 정치 특정 정치인의 저 방향이 맞지 않다고 다른 정치인이 생각한다면 네. 그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지지자를 소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팬덤을 가지라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 본인의 목소리를 키우고 싶다면 본인의 네. 목소리를 지지하는 많은 세력을 만드세요. 정치는 그 세력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정치인이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비판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도 정치인이라면, 무릇 민주당의 정치인이라면 국민의힘 네. 지지자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끌어안고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보다 단합되고 응축된 힘으로 대한민국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막 바꿀 수 있을까? 네. 그걸 고민해야지. 그럼 국민의힘 지지하면 비난합니까? 국민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만약에 팬덤 정치가 문제라면 네. 그 팬덤을 이용해가지고 팬덤을 향해 잘못된 행동, 범죄적 행동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네, 그렇죠. 네. 본인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 네. 아들의 뭐 선교 사업에 넘긴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신도들을 이용하는 행위. 그런 지도자들, 그러니까 마치 지도자인 듯 행세하는, 그러니까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그 팬덤 정치의 어떤 그 비판점이어야지 네. 팬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사람, 국민들의 스크를 자신의 세력화해서 그 세력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그 직업인데 네. 만약에 그 국민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거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득권 엘리트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팬덤 정치가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변호사시니까 나오셨으니까 지금 저 누구죠? 정진상 실장 변호를 맡고 계신 김용도 같이 맡고 계시던가요? 네, 아니요. 김용 부원장님은 제가 안 맡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러면서 이재명 결국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과 그건 직접적 연동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소식이 별로 안 나와요. 제가 뭐 예전에 농담상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네. 뭐냐면 아, 그 정진상 실장님이나 뭐 김용부 원장님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님 관련해 가지고 그 재판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네. 잘 되고 있는 거다. 잘 되고 있는 거야. 언론들이 잘 안 달아줘요. 아. 실제 기사가 잠깐 잠깐 지금 나오기는 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 진술은 전혀 안 쓰는 거 같아요. 아니 쓰긴 씁니다. 쓰긴 근데 써요? 이른바 픽 기사로 올리질 않는 거죠. 근데 현장에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사가 안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는데 예를 들면 기사의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엉뚱하게 제목이 달린다든가 편집국에서 아니면 그 기사를 픽으로 올리지 않고 그냥 묻혀버리게 하는 거죠. 하루에도 뭐 그 정말 수천 개의 기사들이 쏟아지니까 예. 거기서 언론사가 정한 픽 기사가 아니면 다 묻히거든요. 근데 이른바 검찰발 기사는 항상 픽 기사로 올리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예. 아 검찰에서 막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막 어떤 정보들을 흘리면 네. 아 이런 내용들이 너무 기사화가 잘 되니까 굉장히 지금 재판이 수세에 있거나 아니면 네. 지금 수사에서 굉장히 우리가 궁지에 몰리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데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몇 달 동안 기사가 제대로 된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궁금해. 이러면 재판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거예요. 네, 주로 어떤 면에서 잘 되고 있다 보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유동규 증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되면서 네. 그분의 진술이 모든 면에서 우선되고 불일치하는 것들이 다 확인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유동규 씨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사화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법정에서 그 허구성이 다 증명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스스로도. 그래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유동규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 네, 저기 공황 상태를 호소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증언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재판도 몇 번 중간에 끊기기도 했어요. 정말요? 네. 근데 꼭 난처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답을 제대로 내놓을 수 없으면 꼭 그렇게 표현,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는데 기본적으로 재판장한테도 여러 번 지적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겁니다. 그거는 한 20여 차례 이상 재판장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라.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어 재판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답이 뭐겠습니까? 진심을 느꼈다는 검찰이 원하는 답이겠죠. 본인 스스로 검찰이 진심을 느꼈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 진심을 느꼈다는 그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의 지적은. 검찰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 당신의 기억 속 그대로를 진술해달라. 자꾸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한 20여 차례 이상 지적받았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사실상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정진상, 김영 오로지 그 진술뿐입니다. 오로지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항상 그랬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검찰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차고 넘치는 증거 언제 꺼내려고 그럽니까? 지금 대장동 본류사건 재판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선고 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제시할 겁니까? 객관적으로 물증이 제시됐다는 걸 기사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네. 그냥 진술뿐이에요, 다. 근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그러면 일관되기라도 해야 되는데 네. 유동규 말의 말 자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심지어 증거인멸 교사 의혹, 본인은 교사고 이제 본인의 사실혼 배우자, 네. 사실혼 배우자 박모 씨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 박모 씨를 통해서 자신의 핸드폰을 다 이렇게 은닉했다. 그걸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 판결문에서 뭐라고 판사가 그 판결을 써놨냐면 유동규의 진술이 총 4번 바뀌는데 네. 그 4번의 진술을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법정에 와서 제출한 자백서의 내용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기사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가지고 검찰은 그 박모 씨에게 네. 그 내연녀 박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부여했는데요.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요? 죄질이 안 좋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유동기 씨한테는 그게 진심이었던 거죠. 자신의 내연녀에게 200만 원만 구형한 고마운 검찰. 그럼 변호사님 뭐 판사나 재판관은 아니시지만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유동규 진술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한 네. 사건인데 그리고 그 인물들인데 피의자들이 그럼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재판장이 네. 그 정도까지도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유죄가 성립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증거, 이 정도 유동규 씨의 말 하나만 가지고 네. 이렇게 크게 판을 벌여서 기소를 한 검찰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만약에 이 정도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진짜 검찰청 문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유죄의 법정에 세울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사건은 지금 정말 처음 봐요. 이게 언제나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럼? 아니, 그것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 재판만 해도 이거 정진상 그 뭐 김용 부원장 재판도 비슷하다고 봤거든요.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해도 올해 안에 다 선고가 1심 선고는 날 거라고 봤어요. 글쎄, 다들 그렇게 예상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실제로 그 대장동 원래 최초에 기소된 그 네. 대장동 일당들 관련 분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원래 올 여름 한 7월이면 선고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검찰이 공소장을 대대적으로 바꿔가지고 변경했어요. 네, 변경하면서 변경 신청을 하면서 80건이 넘는 기록을 새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대략 난감이고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세 개 재판부에 나눠져 있거든요. 네. 22부, 23부, 33부. 그래갖고 이 세 개 재판부에서 네.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원래는 대장동 분류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만배 유동기 진술만 들어보고 한 7월쯤에 선고할 걸로 예상하고 네. 진행했는데 갑자기 80건의 새로운 기록을 제출하면서 공소장을 바꿔가지고 다시 심판해달라 이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지금 재판부 세계 재판부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하자, 뭐 합치자, 뭐 그런 얘기가 네, 그래서 뭐 사건을 갖다 떼어서 붙이고 떼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그대로 진행했을 때 중국 심리 문제는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논의되는 거예요. 재판부가 난감하겠군요. 대략 난감이죠.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 기소해놓고. 예, 지금 대법원, 확실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소된 이후에 수사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저기 기소된 이후에 예를 들면 지금 김만배,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기소됐잖아요. 네네. 예, 1년 반 전에 기소됐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또 다른 공범이라고 하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하다. 이 논리예요. 근데 우리들 얘기는 뭐냐면, 아니, 법정에서 서로 당사자로서 네. 예를 들면 그 검사, 피고인 대등한 당사자로서 서 있던 사람이 네. 공범을 수사한다는 그것도 전혀 엉뚱한 범죄 수사도 아니고 공범 수사잖아요. 공범 수사라는 건 본인 수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피고인에게는.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검찰청에 불러가지고 아랫자리에서 국가기관의 권력을 하게 되면 그게 공정한 재판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건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기소 이후에 자백을 강요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범자에 대한 수사는 본인에 대한 수사이기도 하거든요. 전에 별개 사건의 수사로 참고인으로 온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그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양분암 위원장인데 네, 그분이 지금 구속영장 저도 어제 통화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아직 검찰이 청구한 건 아니죠. 어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네, 여기도 몇 분 나오시고 그래갖고 네, 네. 아주 그냥 한숨만 푹 쉬시더라고요. 아니, 그 누가 저기 이른바 뇌물 같은 건데 일종의 예. 그러니까 알선수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사건 청탁을 받고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네. 9,900만 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9,900만 원. 네. 원래 9,000만 원의 수입료에 부가세 900만 원이 붙여서 9,900만 원입니다. 9,900만 원을 받아서 선임계약서를 쓰고 네. 세금 신고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 얘기 저한테 전화를 잠깐 하시더라고. 네. 어이가 없다고 도대체. 아, 저 뇌물 받았다고 그 세금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는지 여부도 좀 봐야 돼요. 아, 아직도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네. 조금만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이 없는 일입니다. 아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네. 수임료를 받은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면 선처를 구합니다라는 표현은 변호사들이 다 써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사건 청탁입니까, 그게? 그럼 왜냐면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고인의 말을 중간 전달자 입장에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처를 구하는 게 그러면 청탁이냐고요.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들이 하는데. 완전히 찍힌 거지. 검사 출신 이것도 지검장까지 한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갔고 네. 이재명을 위해서 일해? 야, 너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더 많은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내셔서 네네. 민주당 그 혁신행동 문제도 같이 네네. 얘기하시고 기타 법률 문제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